안녕하세요. 엘리엇이 물린 종목 현대차입니다. 대형주임에도 크게 급상승했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26조 1천억 원, 그다음에 분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은 2월 26일 6시 14분 현대차의 작년 순익 353% 배당 요구. 2월 26일이면은 이날 저녁이죠. 그래서 기사가 나오고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주가 하락으로 수천억 손실 만회 노력. 그래서 엘리엇은 현대차 3%, 모비스를 2.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4조 5천억 원 현대차, 2조 5천억 원 현대모비스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주가락으로 손실을 본 엘리엇이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주주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제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고배당 요구에 이제 회사도 표 대결과 비롯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6일 6시 38분에 현대차 그룹 정의사방 배로 맞수 8조 원 배당에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오르며 맞섰다. 그래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 그래서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평소 주주 투자자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순이익 3.5배 배당 요구, 재계 어불성설. 지난해 현대차의 단기 순이익 1조 6,450억 원에 약 3.5배이고요. 엘리엇의 평당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11월 23일 6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현대차 공격한 헤지펀드 엘리엇 5천억 평가손. 보유 지분 가치가 30% 이상 감소. 11월 23일 주가를 한번 보면은 이 당시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쭉 하락한 상태이고요. 기사를 좀더 살펴보면은 엘리엇은 지난 3월 4일 현대차 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4월 3일인데 4월 3일이면은 한이 당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에 한번 보면은 엘리엇의 평당가가 약 1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 엘리엇의 투자 실력 믿는 투자자라면은 이제 매수해 볼수 있겠는데, 한 15만 원 아래에서 아니면 14만 원 아래에서 사면은 엘리엇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날 11월 23일에 현대차를 조금이라도 매매하지 않은 것을 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매매만이 아닌 다른 매매도 시도를 해봐야 시야가 넓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일주라도 매매해보는 게큰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매매 아이디어는 앞에 소개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사가 나오기 전 엘리엇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었는데, 엘리엇은 주식이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지경에서도 어떻게든 전략을 성공시켜서 수익을 내고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현대차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도 빠져나온 엘리엇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져나오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행동을 취한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주라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거의 모두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언급한 해커 정신이란 100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해보고 혁신하는 문화이다.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으로 현대차 영상 마치겠습니다.